유튜브 동영상 시청률 높이고자 하는 이야기. 옛날에 시청률을 높이고자 하는 유튜버가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주제에 관한 일련의 비디오를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각 비디오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그들은 거대한 바나나로 분장하고 마을 거리를 뛰어다니며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무료 바나나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디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중 모험이었기에 스쿠버 다이빙 슈트를 입고 동네 수영장으로 갔다. 그들은 수영을 하며 스쿠버 다이빙 실력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요리 영상이어서 동네 마트에 가서 자신들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 샘플을 무료로 제공했다. 네 번째 영상은 뮤직비디오라서 공원에 무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영상은 댄스 영상이어서 공개된 공간을 찾아 춤을 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도록 권유했다. 다음 주에 그들의 동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이야기의 교훈 동영상을 홍보할 때 창의력을 발휘하고 고정관념을 깨세요.